2022년 랩 추중인에서는 20번의 출석 체크, 122개의 사연, 60분과 전화 데이트, 그리고 37개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바로 이스타TV 멤버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멤버분들의 사연을 듣고 고민 상담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받은 적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같이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 같이 찍은 사진도 몇 개 없네요. 그나마 있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있네요. 에휴. 인생이 쉽지 않다. 여행은 같이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죠. 알잖아. 사연자분이 알잖아. 여자분도 딱하고 사연자분도 딱하다. 사연 잘 보냈다. 어떤 얘기 하겠냐. 해결책을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쭉 읽었습니다. 치, 나 늙었나 보다. 왜 이렇게 안 됐냐? 여자분도 안 됐고 사연자분도 그렇고 힘내시고 아마 간병을 잘 해주지 않고 떨어지시지 않을 뿐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잘 해서 호전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렇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의사 아니잖아. 근데 이러다가 정말 나쁜 상황에 가더라도 그때까지는 잘 지켜주세요. 경제적으로 그래도 다행히 잘 돈을 벌고 계신다고 하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너무 원망스러울 거야. 주원이 형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이주원 대표의 생일은 객관식입니다. 1번 12월 8일, 2번 12월 9일, 3번 12월 10일, 4번 12월 11일, 5번 12월 12일. 이 중에서 이주원 대표의 생일을 맞춰주세요. 아, 제가 그 추매님의 뭐 열혈한 팬은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 예. 저희가 지금 김수민, 황동현, 이명철 셋이서 전화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박종윤, 이주원 두 대표 중에 어느 대표를 더 선호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어떤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 무조건 박종윤,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슬리네요. 네, 왜 무조건이죠? 왜 저는 아니죠?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 내 질문을 가로채다니. 질문할 기회를 왜 안 주세요? 네, 아닙니다. 아,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여쭤볼 것 같아서 미리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아니요. 저는 행복하냐고 물어보려고 그냥 괜찮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괜찮습니까? 행복합니다. 예. 아, 네. 그 제 옆에 있는 청이 형도 행복하대요. 네. 진짜 행복해. 행복하세요. 예. 아기 다섯 살이면 너무 이쁘겠다. 그죠? 아, 너무 예쁩니다. 그러니까요. 이쁘게 가정을 잘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 와이프분도 행복하게 같이 잘 사시고요. 언제 행복하죠? 예. 네네네. 당하죠. 예. 네네. 선물 두 개 드릴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인스타TV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 예. 화이팅.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네. 근데 나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전화 데이트 할 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기분 좋아요. 그지. 어, 기분 되게 좋아죠. 그지, 좋아죠. 네네네. 어, 네. 아, 눈물이 나올라 그러네. 갱년기야.
하품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솔직히 갱년기인가? 어, 약간 좀 갱년기야. 나 이게 지금 눈물이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근데 결혼하고 나서 막 눈물이 많아졌어요. 좀 많이 이런 자극이 약해졌냐? 뭔가 좀 행복한가요? 응? 행복한가요? 아, 전 괜찮아요. 어, 그래요? 괜찮은 네, 거야? 네, 행복한 괜찮아. 거 말고 괜찮다? 아, 괜찮아요. 어, 네, 네. 네. 그리고 또 가을이잖아. 형 원래 가을 타잖아. 아, 그래서 그런 거 보다. 어, 나도 가을에 나 음악 듣다 잘 울어. 아, 그래? 어. 근데 옆에서 류청룡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거든요? 저 새끼 안 행복해.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가 씨가 사장이면 다 아냐? 손변님은 매주 입에 담기 힘든 강력 사건들의 판결문 분석을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소 미스터리 극장입니다. 네. 네. 오늘은 지금까지 60개 넘는 주제를 예. 다뤘는데 제 기준으로는 가장 쓰레기가 아닌가. 쓰레기다. 네. 정말 최악의 쓰레기가 아닌가. 그리고 3명을 죽인 거죠. 죽인 건 3명. 자, 이런 사건. 네.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사형을 엄격하게 봐야 하는 건 맞지만 이 사건은 1심이 선고한 사형이 타당하다. 그래서 항소가 기각됐고요. 확정됐습니다. 집행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아, 예. 네, 이 사건, 네, 이 사건 1년 전에 그 보성 사건 그 할아버지도 확정이 예. 됐었고 이제 이 사건이 확정이 된 거고 참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네, 알면 알수록 네.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실히 사회로 어떻게든 돌아오면 또 할 겁니다. 네, 또 할 거예요. 네. 모를 땐 제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알면 알수록 그 얘기를 바깥으로 하지도 못하겠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과연 맞는 세상인가 또 모르겠고 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네. 하고 있고 크게 이 당시에 모르겠어 어떤 더 큰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게 좀 안 알려져 있지? 크게 알려지지 않았죠. 어쨌든 사형이 2009년 2010년 이때 사형이 확정됐으니까 네. 옛날 사건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아주 참혹한 범죄 네. 그리고 반인륜적인 범죄야 또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다가오는 2023년에는 다양한 멤버십 전용 콘텐츠들이 추가될 예정이고 저와 주원이 형이 함께하는 멤버십 오프라인 행사를 자주 가질 예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스타TV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